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오늘은 좀 디스플레이 섹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디스플레이 섹터 최근까지 좀 힘든 상황을 보냈습니다만 최근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XR이라고 하죠. 지금 확장 현실 관련돼서 좀 기기 출시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이제 XR에 좀 들어가는 좀 그러다 보니까 OLED 쪽에 대한 수주도 상당히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니가 일단은 좀 주도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, LG 디스플레이도 좀 참여를 하면서 좀 그런 수주전이 상당히 뜨거워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VR 관련돼서는 시장이 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. 특히 이제 VR 관련돼서는 올해 지금 9조 3,6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고 약 이제 70억 달러 정도의 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2027년 정도 되면 이제 200억 달러, 지금 약 한 3배 정도 커지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조 정도가 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VR도 커지고 있고 또 이제 XR 시장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OLED 업체들의 분명히 퀄리티에 따른 좀 수주전이 좀 상당히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결국 이제 애플이 이렇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경쟁 업체인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메타 쪽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좀 메타에 관련돼서 좀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좀 회동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그 해외 글로벌 IT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감원 바람이 상당히 크게 좀 일고 있는 상황이죠.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이달 초만 해더라도 지금 11,000명 직원을 감축을 한 상황입니다. 결국 비용 통제라든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플레이와의 어떤 좀 이제 미러를 좀 계속 이어간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메타버스의 어떤 부진한 실적을 이런 좀 디스플레이 좀 VR, XR 기계로서 좀 커버를 하겠다라는 좀 제가 볼 때는 경영진의 의지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메타 본사 직원들이 지금 한국을 좀 방문해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어떻게 보면 방안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삼성 디스플레이까지도 지금 협업을 이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메타가 상당히 지금 VR, XR 관련된 기계에 좀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난달 말에 지금 메타 퀘스트 프로가 지금 이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호응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결국 내년에도 이제 이와 관련된 신제품을 대거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와 관련돼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레도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디스플레이를 개발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LED 관련돼서 지금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디스플레이 업계 같은 경우 충분히 좀 지각 변동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중화권에서도 상당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최근에 VR 시장 관련돼서 지금 이제 미래 핵심 동력으로 좀 선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2026년까지 지금 기기를 2,500만 대 지금 보급을 하고 관련된 사업 가치를 지금 60조 원까지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화권에서도 지금 투자 시기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VR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수혜를 볼 만한 업종은 한국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쪽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디스플레이와 좀 결이 같으면서 약간 좀 결이 다른 저는 이제 종목으로 좀 뉴플렉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판업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XR 시장에 어떤 참전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어떤 이제 수요, 어떤 이 기계의 어떤 수요자를 좀 중심으로 해서 탄탄한 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또 다른 수요가 이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동사가 아닐까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매출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44% 증가한 한 2,500억 정도 매출이 좀 예상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,200% 증가를 하면서 한 206억 정도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. 올해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가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메타 퀘스트 2에 지금 카메라 모듈용
FP12를 좀 공급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아무래도 손잡이에도 이제 카메라가 좀 장착이 된 결국 한 개당 지금 이제 대당 11개 FCP에 관련돼서 지금 분명히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충분히 신제품이 나온다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점프업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베트남 쪽에서 지금 설비를 이전하면서 지금 효율에 관련된 부분들 비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좀 성과를 이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상승에 좀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이제 고개를 돌리면서 오히려 좀 전고점 돌파를 하려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돌파 매매도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좀 매매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의 공략을 하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8,700원, 손절가는 7,100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업사이드로 약 10% 정도 보고 계신데 뉴플렉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기판 안에서 기회를 보자. 일단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윤여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